안녕하세요. 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기팽장에서 좀 문제다 싶은 다육들 케어를 조금 해주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육들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다육들 이제 기팽장 다육들 싹 살펴보고 다니다가 문제 있는 애들 발견했는데 요 녀석이 깍지가 있었어요. 깍지가 있어서 제가 소환을 해서 깍지 약을 지금 쳤고 하루가 지금 지났거든요. 하루가 지나서 제가 다시 봐요. 한 방에 이게 다 잡히진 않아요. 진짜 깍지가 좀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깍지약 치고 전체적으로 방제를 이제 잘 해줘야 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살짝 제가 깍지약을 한 번 더 할게요. 깍지약을 뿌리에도 사실 뿌리에 알들이 있어. 알들은 또 더 많이 또 잘 안 죽거든요. 보호를 지 스스로 보호를 하느라고 알은 더 안 죽어. 바퀴벌레 알도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핵폭탄이 터져도 산다면서요. 이렇게 녀석을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약물을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레드탄은 일단 제가 마른 잎을 조금 뗐어요. 마른 잎을 뗐는데 얘도 사실은 깍지가 있어서 그전에는 계속 그냥 제가 깍지를 잡고 약을 치고 깍지를 잡고 약을 치고 반복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마른 잎을 어저께는 떼줬는데 그냥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타서 이 돌멩이들은 이 돌은 아깝지만 쓸 수가 없어. 얘네들 이미 그거 돼서 알이 다 까있어. 어저께 관수를 같이 했거든요. 관수했는데 요 정도 젖었네요. 요 정도 젖었는데 기분 좋은 냄새. 기분 좋은 냄새가. 우리 짝꿍이 어제 관수해서 오늘 키팅장에 와서 다육이들 지금 물 털어주고 있어요. 아, 좋죠? 되게 부러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짝꿍도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저는 진짜 오로지 애들밖에 몰랐었어요. 갖고 주말 되면 애들하고 맨날 캠핑 다니기 전에는 저 박물관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저는 안 가본 박물관이 없을 정도로 공룡박물관부터 미술관, 그 다음에 저는 진짜 똥박물관까지 찾아다니면서 진짜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다육생활 하면서 여기 푹 빠져가지고 나만의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뭐 베란다에서 내가 좋다니까 좋았는데 남편이 이제 그랬을 수 있어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러진 않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가 지나친 뭐 그런 거 적당히 할 줄 알았더니 적당히 안 되고 점점 더 자꾸 일을 크게 하고 판을 벌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짝꿍이 애들도 이제 벌써 이제 그 사춘기를 딱 지나가고 엄마가 밤낮으로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도 자기 생활들이 더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짝꿍이 많이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아이고야 저랑 함께 하려고 해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애들도 좋죠. 엄마가 자기들보다 다육이한테 관심이 더 많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엄마가 진짜 너네들한테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하면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너무 좋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개 중에는 그런 분들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게 생각하시는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엄마의 상이 다르잖아요. 엄마의 상이 다른데 그렇긴 한데 제가 무슨 그것도 어떤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다육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지지, 응원 이렇게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들의 반대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이 다육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어필을 덜 하신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어필해보세요. 저는 진짜 우울감도 없어졌고요. 가족들한테 화를 덜 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한테 공부 하지 않게 돼서 좋아요. 애들한테 항상 원하는 건 그거예요. 좀 절반만 그 반절만에 보통만 보통이 어렵더군요. 보통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야, 중간만 하라고, 중간만. 중간이 안 되더군요. 자, 오늘도 어떤 매니아님이, 그래서요, 아이들은, 이제, 손자녀가 조금, 애기여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신 우리 매니아님께서, 그래서요, 아이들은 좀 공부를 잘 하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바로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우리 애들을 흉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게 학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제 발목을 잡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이지 나중은 아닐걸. 아닐 수도 있죠. 그럼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뭐 어떡해요. 아이고 휴지가 멀리 있다. 방제. 여러분들 이제 방제의 시간이 왔습니다. 방제를 하셔야 하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해야 되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저도 오늘은 이 키핑장 가기 전에 딱 이제 한 구역만 방제를 먼저 하고 가려고요. 방제를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방제를 할까 합니다. 관수했으니까. 자, 요거는 위에 이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왜석도 살짝은 문제가 있어서. 와, 얘 라일락, 그 라일락 같아요. 라일락 쌩얼이 딱 라일락하고 똑같이 지금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 쌩얼이 뉴에네 진주랑 똑같이 지금 나왔어요. 뉴에네 진주랑 라일락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시는데, 사실 라일락하고 뉴에네 진주는 살짝 그 모양새가 다른데, 굳이 뭐 똑같은 다육이냐 다른 다육이냐 하면, 그냥 학술적으로 가자고 하면 똑같은 다육이고, 그냥 모양으로 가자고 하면 조금 다르다. 애심하고 울려심 정도라고나 할까요? 초보 다육맘도 진짜 구별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와우. 자, 뿌리 보세요. 자, 이게 어저께 지금 관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육이가 물을 먹을 때 뿌리가 그냥 그 뿌리 자체로 물이 먹는다기보다는 요 뿌리 주변에서 또 솜뿌리 같은 그 곰팡이 같은 어떤 느낌이 나는 그런 뿌리들이 싹 다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물을 먹거든요. 네, 제가 지금 물을 더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흙을 털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독특한 그런 양상이 지금 여기 생장점에서 보여서, 와, 얘 생장점 지금 소멸했네. 생장점 소멸한 거는 괜찮아요. 근데 왜 꼭 그 깍지 그 배설물 감로가 곰팡이를 좀 피게 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관찰을 하려고. 뭐야, 너 다른 집 애기가 여기 와 있는 거야? 한몸 아니었어?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쌩얼하고 금하고 같이 식재하니까, 키우기는 어떻게 키우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금을 잘 못 키우는 이유가, 금다육이에 대한 관리를, 금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약간 반근을 해서 따로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매니아님 옆에 테이블 갔다 왔는데, 저는 그렇게 안 키워서 그런지 사실 금을 예쁘게 못 키워요. 어느 날 보면 얼굴이 소멸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별도로 또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다육이는 저 금다육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합식하면 그냥 쌩얼처럼 키워요. 원래 금도 쌩얼처럼 키웠지만은 제가 그렇게 키웁니다. 이야, 지금 용혜석이 여기 보시면 옛날 뿌리에서 새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디에서 여기에서 주뿌리가 나왔다가 더 깊게 심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뿌리가 나오죠. 생장점에서 지금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뿌리들을 싹 내려가지고 애들이 체력이 좋아지면 얼굴을 키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씩 얼굴이 너무 작아질 때 적심을 해서 크게 키워봐라 라고 안내를 해주죠. 연석도 제가 작은 화분에다가, 자, 이쪽 예쁘게 좀 몰아넣어서 키워볼게요. 여기에 상장점에 없다. 똥처럼 그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때마침 제가 요 라일락도 다시 또 합식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전부 다 뉴에네 진주 같죠? 약간 보라빛이 조금 더 강한 뉴에네 진주. 라일락이 어떤 거냐 그러면, 얘는 좀 라일락 같은. 자, 여기 보시면 약간 뭐 똑같은데, 그쵸? 너무 비슷해요. 저게 똑같다고 할까요? 여기서 어디다 심어줘야 되나. 레드탄 철화는 저쪽에다 잠깐 넣고,
화분을 어디다 넣어야지 요 녀석이 돋보일까? 여기 행복한 꽃그릇에 요 화분. 자, 요 화분. 사실은 보면은요. 자, 먼저 화분 볼까요? 먼저 화분이 여러분들 화분 사이즈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얘가 주저앉아 같이 깔고 있는 그 공간은 똑같아요. 다만 얘가 위로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엉덩이를 깔고서 차지하고 있는 화분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렇네. 그쵸? 그리고 요 화분도. 요 화분이 여기에 모이칸이 있었던 화분인데 여기다 한번 잠깐 넣어볼까요? 오,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여기도 수영이 지금 딱히 막 엄청 아름다운 수영이 지금 아니에요. 얘가 살짝. 그래서 얘나 화분 차이는 별 차이가 없고 그래도 어떻게 또 얘가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가였어요. 가격 때문에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그 합리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차별 말고 다른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안 들어간다. 다른 화분에는 안 들어가. 이렇게 뭐 어디다 해줘야 돼? 화분이 당장 눈에 안 들어와서 요 화분에다가 그냥 심어줄까? 얘가 흙이 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제가 어떤 거 보여드리고 싶냐면 유해기가 이 큰 화분에 이렇게 많은 흙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만큼 컸나요? 아니죠. 요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뭐하러 저렇게 큰 화분에 이걸 식재를 해주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럼 작은 화분에 넣어서 저만큼 그나마 이만큼 유지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요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얘가 더 이쁘니까 여기다 넣자. 요 화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린 행복추 좀 특가 화분 시리즈. 제가 뿌리를 지금 다 자르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얘는요 배수층 안 할 거예요. 배수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뿌리 상태랑 지금 얘네들이 상당히 조금 크기 때문에요. 요렇게 불안하죠. 저 요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저기에다가 화산석 하나를 넣어가지고 조금 공간을 좀 메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미소토를 넣어줍니다. 저는 뭐 어떤 기준이 있냐 그러면 제가 딱히 어떤 기준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그때 어떤 그 분갈이를 하고 싶은 용토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는 요새는 느껴요. 아 여기다 말고 탁탁탁탁 소리가 나니까 여기다가 여기 테이블에다 좀 둔탁하게 이렇게 탕탕이 할 때 이렇게 해주면 더더 힐링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우리 매니아님이 댓글에 그렇게 써주셔서 맞아요 진짜 듣기 힘들 수 있거든요. 얘가 여기에서 붙어 있었던 아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이렇게 뿌리를 좀 넣어주고 여기에다가는 돌이 하나 넣어서 공간을 좀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수층을 제가 진짜 촬영을 위한 다육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어떤 그 여기 촬영하는 공간, 그 다음에 촬영하는 어떤 그런 컨셉,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소음 등 이런 걸 컨트롤을 엄격하게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요, 완전 그 생활형 그 유튜브인 거예요. 내가 그냥 다육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지, 촬영을 위한 다육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진짜 좋은 그 스튜디오처럼 해놓고 여러분들께 깨끗한 그런 테이블에다가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그런 세팅을 딱 해놓고 하면 너무 좋죠. 저도 그런 영상 보면 좋아요. 근데 제가 저 오면 다육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육이 키워야 되고 아픈 애들 해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약 줘야 되고 분갈이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다 보니까 생활형, 생활형이 생활형 완전. 그래서 칫솔로 틈새기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얼굴에 살짝 이상한 거 백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붓질을 하게 되면 백분이 살짝 지워져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어저께 관수를 했는데 우리 짝꿍이 어제 막 힘들게 여기는 깍지 어제 힘들게 막 물을 털어주길래 제가 하루 지나서 좀 자연적으로 좀 털어지는 거 빼고 자연적으로 마르는 거 떨어지는 거 흘러내리는 거 빼고 그러고 나서 털면 좀 덜 힘드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오늘 지금 털어주고 있어요. 자, 요번 시간 얘가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 녀석 이름을 제가 잊었습니다. 요 녀석 제가 분갈이 해줬는데요. 뉘에네 진주 금 같거든요. 근데 뉘에네 진주 금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는 거를 제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갈이 아직 길이감이 있던 롱분에서 이렇게 좀 나지막한 단지 스타일 화분으로 이렇게 분갈이 해줬는데 제 눈에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 하여튼 우 아래로든 공간만 작아지면 마음에 드는 저는 요즘에 그런 컨디션입니다. 예쁩니다. 분갈이 마쳤고요. 다음 시간 더 예쁘게 키우는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